먹방을 채우고 싶은데 아직 이런 상태고요. 여기도 일단 옷은 다 걸어뒀습니다. 오랜만에 몸무게를. 지난주 일요일에 잰 거고, 그다음에 이거 오늘. 가자. 아니, 가자. 앉아. 옳지. 그만 긁어.
밥 먹어야지. 밥 먹자. 강아지. 쪼이 적극적인데? 21,900원입니다. 그걸 뭐라 맨날 봐라. 이렇게 맛있나? 그리고 계란도장씩 먹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. 언제 또 KGB냐 진짜. 대학교 때 먹고 안 먹어본 것 같은데. 특이하게 생겼어. 이거 아예 컵처럼 먹으란 뜻인가 봐. 드러내고. 아, 뜯어지는 거야? 그런 것 같지 않아? 뭐야? 흔들렸나보다. 그것만 그러네? 계속 나와. 오. 특이하다. 아우 시원하게 벌컥벌컥 하고 싶었는데 망했어. 진짜 음료수 같다. 음료수지. 거기서 뭐 하는데?
어디가? 안부의 이별입니다. 야야야야야야 9시인데 지금까지 계속 정리했거든요.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엄청 부어가지고 왼쪽 32.5 오른쪽 32. 내일 아침에 어떤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.
31.5. 여기도 거의 31.5? 요가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배우는 것도 맞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가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는 왠지 잘 안 될 것 같아서 요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요가원이 별로 없더라고요. 멀면은 분명히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. 집 근처에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요가만 하는 곳을 가고 싶은데 집 근처에 있는 곳은 뭐 필라테스, 요가 수업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를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업 시간도 이렇게 촘촘히 있지 않고 사람 많은 시간대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서치를 더 해보고 이제 결정하면은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지 않을까.
얼티.